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목은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아, 기도 제목 135개 중학교 TCK들 기도해 주시고, 빈 곳 청소년 자립생활관, 소년원, 뭐 그 외 여러 가지 복음이 없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인한 그 빈 곳. 언택트 시스템. 이번에 중3 집중훈련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미디어 팀은 앞으로 모든 훈련에 좀 다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훈련이 모두에게 다 같이, 우리 중등부에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훈련이 중등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병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저희 교육국 전체를 이제 담당하시는데, 이제 70개 지교회라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육국에 500개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을 조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게 되면 갔다 왔을 때 몸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 묵상이에요. 현장 열심히 가고 말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육국이 이번에 2022년도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운동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이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인도 받아 가려고 합니다. 기도, 하나교회 기도 제목 237 치유 서밋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 안에 있으면 돼요. 여기 안에. 내가 앞으로 커서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이거 하면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내가 왜 복음만 들어야 되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이번에도 말씀이 나왔죠. 교육자 수련회 때 타이틀이 계속 사진 찍으면서 같이 외쳤어요. 1만 성도를 향하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외치시면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도 다 같이. 여기에는 교육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미래를 두고 한 IUTC, 지혜스쿨과 서밋스쿨에서 앞으로 미래의 재앙막을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 때마다, 이 성경 속에 시대 때마다 문제가 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후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가. 그래서 결국엔 이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속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근래 저번 주부터 해서
참 올해 들어서 항상 성가대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저번 주랑 이번 주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렘넌트들의 동기였고 깨끗한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참 많이 저한테 와닿았고 또 제가 우리 중3 렘넌트들 그래도 기도를 체험시키기 위해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 또 증인으로 서기 위해 모두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 제가 난 이렇게 기도할 거다 말해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 믿는다고. 왜 그거를 포럼을 했냐? 여러분들 앞에 기도의 증인으로 서려고. 그리고 저는 이 성가대 속에서 그리고 또 찬양 내년 찬양팀을 통하여서 응답 받았어요. 우리 중3 렘넌트들한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저도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인도받는 그 과정 보는 게 그게 응답이고 그게 신앙의 재미예요. 와, 저 아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나님께 찬양 부른다. 이거 보는 게 신앙의 재미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중3 렘넌트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고백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놓치지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이게 생각 마음이 어디에 각인되냐 우리 뇌에 각인돼서 이게 영혼과 우리의 영혼에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불가능한 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혼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끊임없이 상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몸으로 현장으로 아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옵니다. 믿으면 안 믿고 안 하는 거지. 안 믿고 안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온다고 말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 와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기에 중요한 거를 들으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언제? 문 밖에 두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냐? 다른 데 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냐? 재미없다에 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계속 침부름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두들기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넌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영접할 때도 쓰는 성경 의미이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기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기면은 너희도 나와 같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이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원리대로. 그래서 뭐라고 22절에 얘기하냐면 너희 교회들은 들을지어다라고요. 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고 22절에 얘기해요. 이게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 먹어야 돼요. 여기가 뭐 지금 뭐 제가 유튜버입니까? 왜 내가 재밌게 해야 돼? 난 유튜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왜 여기서 재미를 찾죠?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진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지식의 수준으로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내 피림 시대 때도 그 노아를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다 조롱했어요.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마귀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조롱거리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니까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모르게 그런 걸 듣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모든 지금 미디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지금 오징어 게임보다 더 뜨고 있는 지옥. 지옥 다 아시죠?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접하는 모든 문화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옥이 재밌습니까? 그 영화가 재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영화가 좋은 거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 제2의 네피림 시대라는 게 이 디지털 시대가 오는데 이 디지털 시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문화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네피림 시대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네피림 디지털 시대에 우리 지금 뭐하고 있냐 세상의 아름다움 보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당대의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러면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화를 잘 따라가는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비웃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되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방주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는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비웃음 당하면서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이에요.
포기하고도 남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미 한 작심삼일이죠. 한 나무 하나 잘랐을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 방주 못 짓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작심삼일.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 흔들림 없이.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나의 정체성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운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주에 타느냐, 우리 거기에 중요성을 두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하냐, 거기에 중점 두잖아요. 방주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게 방주 운동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방주 운동이에요. 나를 통하여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요셉에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가장 완전한 자고, 여러분들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미리 누린 선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네피림 시대에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로 서서 방주 운동을 했던 것처럼 노아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핍박이에요. 심지어 죽음까지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뭡니까?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진리였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자, 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리 누린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취의 시작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증인으로 바울이 증인으로 섰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바울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그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임금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데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 다른 것 하고 있고, 다른 것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단에 심부름하게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 심부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 영어 공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아니어도 저 다른 나라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화 준비시켜 나가는데 열심히 해야지. 왜 하냐 왜 물어봐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한국에 살 건데, 나 한국에서 그냥 취업하면서 알바하면서 살 건데 근데 영어 공부 왜 합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 없지. 그렇게 보면 세계 복음화랑 맞춰져야 내 인생이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이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아,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현장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선교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트러뜨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 택한 백성이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방향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노예로든 포로로든 속국이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전 세계에 보내야 돼요. 왜?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왜 힘드냐? 여러분들 왜 힘드냐? 안 맞아서 그래요, 세계 복음화. 내 인생이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일 하다 보면 잠 못 잘 때도 많아요. 지금 저도 기말고사 기간이고 막 대출할 거 엄청 많은데 기말고사 학교 거 해야 되지, 학교 수업 들어야 되지, 기말고사 리포트 엄청 제출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서 막 본부 행사 같은 거 하면 또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들 현장 뛰어야 되지,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맡은 것도 해야 되지. 저도 막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너무 정신이 저도 막 정신 없을 때가 많아서 몸이 지칠 때도 있어요. 처음에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본부 활동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울증 오겠어. 아주 힘들어서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 교회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 류 목사님 왜 오시지? 감사한 것도 모르고 아우 힘들어 죽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깨지고 제 틀도 다 깨지고. 세계 복음화 생각하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스텝으로 뛰면서 거기에 훈련 비용 다 내가면서 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왜?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언제 감사하냐? 이 속에 있는 게 감사한 거라. 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누린 선교예요. 자, 바울이 처음으로 와, 이 헬라인에게 이때부터 아마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로마를 보고 있었겠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로마의 문화가 헬라 문화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딱 듣는데
아니 말씀으로 함께 해도 되는데 왜 주의 손으로 함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말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는 역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역사를 두고. 헬라인에게 전했더니, 제사장에게 전했더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무리가 큰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당시에 대흉년이 왔어요. 모든 나라가 힘든 시기가 왔어요. 초대교회도 힘들었어요. 이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들을 돕고 살렸던 거예요. 어떻게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살리고 돕습니까? 그런 시기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다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본부로 쓰임받는다? 본부로 쓰임받는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 시스템 다 바꾸죠. 그거 다 경제예요, 경제. 몇십억 이렇게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 요셉궁에서 막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200억 있으면 뭐 할 거냐니까 다 주식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지? 화가 나가지고 막 애들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200억 주면 200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200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아 나는 한 200억 주면 20억 드리고 180억 딱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껏 11조 내고 180억 내 거 하고 당당하게. 이게 뭐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축복 받으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아예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지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있느냐예요. 결국에 이게 내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응답받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리 누린 치유예요. 치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면 총독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총독이 그냥 자리입니까?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 속을 게 없어서 그 마술사한테 속아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지금의 서밋 현장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밋의 세상 서밋의 현장은 다 그랬어요. 바로왕 꿈꿨을 때 누구 찾아왔습니까? 술사 불러와라. 해몽가 불러와라. 무당 불러와라. 내 꿈 해석하라고 해라.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박수, 술사, 지혜 있는 자들 불러와라. 매 시대 때마다 강대국의 서밋들 뒤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서밋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은 일반인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살릴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 사람에게. 저 그 마술사에게 눈이 어두워질지어다 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총독이 듣고 영접하는 역사.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이요. 다 똑같습니다.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점치는 자들. 귀신 들렸죠. 그 동네의 주인들이 이 점치는 소녀를 데리고 계속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되냐? 항상 그 지역을 무당이 잡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무당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역은 항상 아픈 사람, 병든 자들이 항상 많아요. 정신병자 항상 많아요. 성경이나 틀릴 게 없어요. 왜? 영적세계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는 크게 막 없어요. 이런 사역들을 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당연하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손수건을 얹으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났고 막 이런 병든 자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교회 부흥되고 70지교회 앞으로 1만 성도까지 가려면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3 렘넌트들에게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받을 사람이 다가옵니까? 같이 흔들리지. 우리 선생님들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잘하는 게 불교예요, 스님들. 그러니까 뭐 하냐? 저 그 유명한 요리사 누가 욕 잘하는 요리사 고든 램지. 고든 램지도 뭐 하냐? 자기 화나는 걸 주체를 못 하니까 저 스님한테 찾아가서 명상 배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완전한 복음 가진 우리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아니 어저께 제가 그 고등부의 박승태 신학생이랑 이제 교육전도사 되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자폐아 형들 데리고 다니고 군대 가서는 그 군대에 있는 그 대대에 있는 모든 그 관심병자들 거기서 다 내 소대로 보냈어요. 제가 그 분대장일 때.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귀신 보는 사람,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사람 계속 만났어요. 그럼 막 누구는 나보고 네 영적 상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네 영적 상태대로 만나는 거다 막 이랬는데 뭐 이상하게 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럼 막 어릴 때도, 아기 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저희 옛날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상태로 아줌마가 맨날 저를 껴안고 있었어요. 아유 예쁘다 이러면서 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아유 예쁘다 막 이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저께 얘기하다가 아니 그 승태 신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 그런 사람도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다. 자기도 요즘 그런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런 치유. 치유야, 치유. 교회 안에 진짜 부흥이 되고 살아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치유돼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 하나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성전의 영적 분위기가.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이 많냐?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전 주고 있는 거예요, 동전. 자, 우리가 70지교를 향해서 해야 될세 가지 다락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민족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는 전문화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다락방이에요. 여기에는 제자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정신 문제는 나한테 넘어온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진짜 앞으로 정신 문제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왜? 우리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커오는 아이들은 아니 그 넷플릭스에 그런 지옥 그런 거 보고 자라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나올 텐데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대할 때에는 내 수준으로 내 기준 내 표준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세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대하는 거야. 복음으로만. 그래서 이세 가지 237 치유 서밋이 결국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결국엔 바울이 했던 사역이 이거예요. 딴거안 했어요. 요것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중동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속에서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중산 렘넌트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진짜 많은 영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더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숨겨져 있을 뿐제 눈에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화 딱 시켜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중동부가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올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